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 귀화 현상이 높은 곳. 세계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청소년들에게 북한은 어떤 곳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과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민족이죠. 같은 나라인데 분단된 거니까. 역사도 같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 않아요?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미 많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북통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북통일이요?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48%,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52%,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에 84% 학생이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해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라나는 무관심 속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희망 반란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인상 깊고 평범하지만 저력을 가진 한영고등학교의 문해편집부 학생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직 교실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교실 창문으로 운동장을 내다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의 친구들도 보이는군요. 깜짝쇼라도 곧 벌어질 기세네요. 무슨 일인지 한번 따라가보죠. 얘들아 모여! 노래, 춤에, 촬영까지 무슨 동아리 홍보라도 하나 봅니다. 일단 무슨 공연을 하는지 감상부터 해볼까요? 1, 2, 3, 4 찾아라 도매 열쇠 탈북남님 동문 방법을 우리와 또 다른 세상 상상도 못하는 세상 펼쳐라 마음속 넓게 누구만 있을 순 없어 빛나는 희망을 싣고 탈북남님 구하자 손도장 하나하나 모일 때마다 한 명 관심을 가질 때마다 탈북민 캠프만 수 있어 우리가 힘을 모아 이루어 탈북민 위에서 렛츠 댄 탈북민 언제나 우리 친구 애들아 소개도 없이 이렇게 끝인 거니? 그럼 직접 물어볼 수밖에요. 애들아, 지금 뭐 한 거니? 어? 친구! 잠시만요. 네. 그 방금 뭐 한 거예요? 아, 저희가 탈북민에게 좀 더 관심을 갖자는 내용을 담아서 플래시몹을 한 건데요. 그러면 카메라로 찍은 거 보니까 영상 네. 동아리인가 봐요. 아니요, 저희가 문예편집반인데요. 한영고등학교 문예편집반인데요. 저희가 교지 제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언어문화 개선 활동, 탈북민 구호 활동 등을 하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아하, 이 친구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시 준비 한창인데 이 친구들은 독특한 학창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플래시몹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엔 탈북 난민 캠프 건설을 위한 희망손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좀 더 친구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플래시몹을 만든 거예요.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한영고등학교의 문해 편집부 학생들.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기특한데요. 시험 성적만 강조하는 각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세대들이라 학생들의 활동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떤 계기로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됐을까요? 처음 입학해서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그 탈북 난민을 돕는 걸로 주제를 하자고 그러셔서요. 뭐 봉사활동이나 뭐 희망성 캠페인 같은 거를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도움 줄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혹시 봉사활동이 필수로 들어가는 요즘 교과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나요? 어쩌면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됐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얘들아? 그럼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까요? 사실 그 제가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탈북민에 대한 탈북민의 실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이 어렵게 사는지도 잘 몰랐고 이렇게 한국에 탈북민들이 많은지도 몰랐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걸 몰랐었는데 제가 희망성 캠페인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관심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활동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홍보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희망성 캠페인에 많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탈북민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북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탈북 청소년들의 그 실태를 쓴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런 책을 막상 읽으니까 그 탈북 청소년들이 그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랑 그냥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옆에서 지켜본 선생님은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의 변화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변화를 가까이서 보는 선생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학생들의 변화를 이제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니까 제가 좀 더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 학생들보다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제가 바르게 알려주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만의 그런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기도 하고 어제 학생이 오늘의 학생이 아니구나. 나만의 그런 잣대로 그때그때 학생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겸허한 반성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처음 선생님의 권유로 봉사에 참여했을 때 그때 학생과 지금의 학생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됨 느끼시나요? 우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저처럼 학생들의 뇌 속에도 탈북민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조금씩 거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닌 주변을 살피고 돕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나 같은 학생도 남을 도울 수 있구나 그런 새로운 기쁨과 자긍심도 커진 것도 알 수 있으며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은 없나 나도 좀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러한 등의 각자의 반성을 하는 것을 보면 자아가 좀 많이 성장했다는 그런 점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천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을 자원봉사자의 일원에 불과했지만 문예부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스스로 주체가 돼 교내에서 탈북 난민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갔답니다. 작은 경험이 이 학생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거죠. 학생들 변화의 중심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바로 문예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관심이 커지기는 했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이런 활동 다 끝낼 수 있지 않았나 해요. 아이들에게 희망송 캠페인 같은 봉사활동을 권유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문예반 친구들은 학교의 교지를 담당하는 기자로서도 나만이 아닌 우리 주변 사회를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표 역할은 선생님만이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 역시 김소라 선생님이 새로운 길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돼주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반 학생들이랑 임진각 체험학습을 갔다 와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건물만 갔다 와서 그런지 관심이 좀 사그라들었고 사실 그 관심이라는 것도 저희들의 입장에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생명발 희망송 캠페인을 만났을 때 좀 멈췄던 바늘이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학생들보다 제가 더 관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제가 무엇을 더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었고 다만 캠페인을 기다릴 때 그 현장에서도 돌아오는 길에서도 좀 가슴이 많이 떨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캠페인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들었어? 강동구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대. 너희들도 신기하지? 그때 학생들은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고 글로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묻는 학생들 앞에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짧은 한두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자랐고요. 그런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저도 그때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은 스승에게서, 스승은 또 학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김소라 선생님이야말로 스승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거울이 아닐까요? 좋은 거울을 보고 성장한 한 학생은 희망송 캠페인 후기글을 통해 손도장 찍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잠시 잊었다며 반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적성을 잃은 것 같아 아쉬웠다는 학생의 소감은 우리들도 반성하게 하는군요. 하지만 문예부 학생들의 진짜 움직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소소하고 평범한, 그러나 통일의 주역이 될 한영고등학교 문예부 학생들, 이들의 희망 반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